네, 저는 페어리 대표 장인선이고요. 저희 페어리는 B2B SaaS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기업체,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좀더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사용자한테 이게 좋은 그런 정보와 알림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CRM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기업의 모바일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그 사용자에 대한 아는 거를 바탕으로 타겟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의 가장 큰 차별성은 저희는 사용자가 앱 밖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의 앱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맞춰서 하는 타겟 마케팅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관심사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지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택시 앱을 탈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만들어진 계기와 기업체에서 저희를 쓰고 싶은 이유도 정확히 GDPR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개인정보나 그런 GDPR 폴리시의 이슈는 무분별하게 회사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동의받지 않고 컬렉트를 하고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시작이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폴리시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않고 명확하게 사용자의 권한과 동의를 받아서 기업체가 이런 동의를 해주면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상호 간의 이제 익스체인지 및 사용자는 그걸 통해서 좀더 자동 서비스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폴리시에 맞게 맞춰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공시하고 명확하게 트랜스퍼런트하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하고 추가로 폴리시에 맞게 뭐 사용자 정보의 파기라든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것들이라든지를 맞춰서 하게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이 사실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많은 모바일 앱 업체에서도 쓰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핀테크에 나갔던 이유는 저희 타겟 고객군에서 핀테크의 고객군들이 좀 니즈가 많다는 거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핀테크 박람회에 참여해서 저희의 그 포텐셜 유저분들한테 좀 얘기를 나누고 그 홍보하는 목적에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브로셔를 1,000개 했는데 좀 모자라서 못 나눠드릴 정도로 좀큰 수확이었고 그때 이후에 정말 좋은 커넥션들이 이어져서 지금 논의도 이루어지는 곳도 몇 군데도 있고 그런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마켓에서 이거에 대한 니즈가 강하신 것 같다는 게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 시장에서 이 문제가 너무 급한 고객사분들을 있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그거를 잘 익스큐션하고 정말 좋은 기술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 맨 처음에 제가 일단 퇴사를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재밌어 보였나 봐요. 재밌어 보이셔서 이렇게 하나둘씩 모이게 돼서 저희 팀이 이제 꾸려져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 직군에 있다 보니까 주어진 일, 그리고 어떤 거를 그냥 잘하면 된다에 대한 일을 그냥 해내면 되는 직군이었다가 지금은 저희가 어떤 게 문제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부터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바로바로 이제 고객사와 고객에서 듣는 피드백이 정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가장 잘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팀이 오피스가 너무 좋다고 거의 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오피스도 너무 좋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와이어네츠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연계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VC 분들이나 다른 스타트업 분들과의 네트워킹한 자리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제주나 싱가포르에서 이제 컨퍼런스 참여를 하는데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나가는데 정말 많은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자문을 통해서 저희의 전략이나 방향성들이 계속 바뀌어 왔고요. 네, 바뀌어 왔고 발전해 나가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한 민주화를 저는 꿈꾸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AI 시대에서 데이터는 금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라는 게 이제 한 특정 기업에게 속하게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업체는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업체는 못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법령 이슈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와 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그러면은 기업체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민주화를 꿈꿉니다. 본인이 정말 열정적인 문제를 풀어라 라고 조언을 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이 창업을 하면은 정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미디어나 겉에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 좋은 뉴스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일어난 그 좋게 만들기 위해서의 일어났던 모든 힘든 것들이 좀 안 보여지지만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문제는 나는 좀 이 태어나서 꼭 이 문제는 좀 풀어보고 싶었어 라는 문제는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이 상황이 겪더라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마인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좀 저희 팀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회사가 이제 올해도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데 우리 팀의 이제 단합력 그리고 각 팀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이 열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좋은 회사고 좋은 팀이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유튜브에 얘기하고 싶습니다.